turn toward me, you look so weak. I'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. And everything we said we'd be,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.안녕하세요. 곰진이TV 곰진입니다. 연초에 사고다 뭐다 해서 백패킹 캠핑을 가지를 못하고 2주 만에 드디어 캠핑을 갑니다. 아직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오늘은 미니멀 캠핑을 가려고 나왔어요. 오늘 가는 곳은 여주의 이포보 웰빙 캠핑장으로 갑니다. 이 이포보 캠핑장은 오토 캠핑장이랑 웰빙 캠핑장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. 오토 캠핑장은 사이트 바로 옆까지 차가 진입이 가능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웰빙 캠핑장은 사이트까지 리어카 등을 이용을 해서 짐을 조금 날라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. 다만 이용료가 조금 더 저렴하고, 평상시에 제가 전기를 사용하는 캠핑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뭐 웰빙 캠핑장도 오늘 충분할 것 같아서 여주 이포브 웰빙 캠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솔캠은 아니고요, 구독자와 함께 하는 캠핑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구독자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구독자를 만나서 태우고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. 구독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? 인사하세요. 인사하세요. 아,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죠? 사실 구독자는 아니고요, 제 친구입니다. 친구. 구독자이기도 하고 제 친구인데 오랜만에 같이 캠핑을 가고 있어요. 카메라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이 친구가 욕쟁이 할머니랑 배틀을 뜨면 욕쟁이 할머니 멘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친구예요.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.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체크인을 하러 관리센터에 가고 있습니다. 네, 예약했고요. 관리센터가 있는 이곳은 오토 캠핑장이고요, 저희가 머물 웰빙 캠핑장은 여기서 한 3-400m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
just look on. And I look down. And all your fears around the ground. Then you said, all I ever wanted was to love like this. All I ever needed was to feel like something more than a closed door flat on the floor. I can offer so much more. All I ever wanted was to feel at ease. All I ever needed was to get up off my feet. Cause I believe in all done just a little. Right here in the middle ground is where we'll stay. 사이트 구축을 다 했습니다. 오늘은 미니멀 캠핑 나온 것답게 굉장히 여유로운 세팅으로 나왔어요. 오늘 세팅은 백커트리 240 쉘터 갖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불멍도 하려고 장작도 사오고 화로대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친구는 오늘 제 제너두 텐트에서 잘 거고요. 저는 쉘터 안에 야전 침대를 갖고 와서 저녁에 다 놀다가 야전 침대를 깔고 잘 겁니다.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테이블하고, 오늘 진짜 넓게 넓게 쓰려고 테이블도 두 개나 가지고 오고, 저기 난로도 켜두었습니다. 위에 지금 저기 서큘레이터 돌아가고 있고요. 둘이서 놀기에는 뭐 오늘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세팅으로 나왔어요. 좀 늦게 왔더니 텐트 치고 났더니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. 어두워져서 저녁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. 오늘 저녁은 쭈꾸미 그리고 오리. 맛있는 저녁 한 끼 다 먹고 불멍을 시작을 했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불 지펴놓고 있으니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게 되네요. 저녁도 잘 먹었고 뭐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친구랑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은 저녁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이게 평상시에 백패킹을 다니다가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찍을 게 없습니다. 뭐 하는 게 없어요. 와서 그냥 뭐 음식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 게 전부라서 이 영상 이거 분량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. 그러면 또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잘게요. 날이 밝았는데 난로를 켜고 잤더니 세상 따뜻해서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계속 잤습니다.
아, 잠깐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네. 해가 완전히 떴는데 뭐 여기 철수는 12시 이전에만 하면 돼서 아침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오늘은 아침은 따로 먹지 않을 거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랑 맛집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가려고요. 잠깐 주변 산책 한번 해봐야겠네요. 이게 캠핑장에 오니까 되려 더 할 게 없습니다. 너무 편하기만 하고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뭐 좀 힘들게 고생도 하고 좀 뭐 트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캠핑장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침이에요. 강가 쪽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요. 올 겨울은 많이 춥지 않아서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라고 강은 다 얼었네요. 이렇게 그래도 언 강을 보니까 비로소 진짜 겨울은 겨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. 아, 무서운데? 얘 빠뜨렸어. 얘 부득뜨렸어. 야, 이거 괜찮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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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아, 진짜? 나 아까 괜찮더라고. 이쪽으로 나올수록 더 얼어 있어. 얼음 엄청 두꺼워. 다행이고. 아, 크레자 같은 거 없나? 방금 잠깐 얼음 위에 막 뛰어댕기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완전히 꽁꽁 언 강 위에서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언 강 위에서 캠핑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.
Can you help me find a way? Where is the God that I need? Can I get some help today? Lord, help me with the blood that I bleed. I want to know if you be the shoulder that I need. I want to go, so take me to Neverland. Anxiety taking over me, I can't be the only one left. No, oh, oh, society breaking up on me, I just wanna be felt and taken in every.추운 데서 캠핑하고 와서 갈비탕 보이십니까? 맛있는 식사도 했고 친구도 집 앞에 내려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도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오래간만에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캠핑장에 갔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되려 백패킹이나 노지 캠핑을 갔던 것보다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영상이 지금 분량이 나올까 걱정이 돼요. 그래도 또 시설이 다 갖춰진 만큼 잘 쉬다가 또 돌아온 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